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식당 간판과 로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식당이 개업하려면 간판은 꼭 만들어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. 그에 비해 로고에는 관심이 덜한데요. 어찌 보면 식당의 이미지를 더 크게 알릴 수 있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간판이나 로고에는 발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. 만약 천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둘 중에 따지라면 로고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. 어쩌면 서울에서 부산도 넘어 제주도까지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식당의 로고는 팸플릿, 메뉴판, 홍보물, 유니폼, 명함 등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. 물론 간판에도 넣을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되어야 하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가령 유기농 야채를 사용하는 쌈밥집이라면 상추 캐릭터를 넣어 로고를 디자인한다든지 인기 웹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리즈 형식으로 3개에서 5개를 섞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식당은 홍보를 해야 하고 홍보가 잘 되면 매출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브랜드 홍보 강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글자로만 된 명함을 주는 것보다 로고가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명함의 영향력은 다를 것입니다. 삼겹살집의 로고는 홍보물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. 고객들은 글자보다 삼겹살을 모티브로 만든 로고나 캐릭터를 먼저 발견하고 식당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. 이로 인해 옆집보다 눈에 띌 수 있을 것입니다. 음식뿐만 아니라 로고는 다른 식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식당의 개성을 느낄 수 있고 캐릭터가 있는 로고나 정체성을 알리는 것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정리하면 식당 로고는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발 없는 간판보다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거죠. 수타 소바집이면 그에 맞는 밀대나 대나무 채반 같은 로고를 도입할 수 있고 치킨은 닭다리 3개를 넣어 캐릭터 로고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고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홍보 효과가 올라가며 로고가 없는 다른 식당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. 금산 인삼이나 부산 같은 도시에 캐릭터가 있고 경찰이나 소방관들의 캐릭터가 있듯이 식당의 캐릭터나 로고도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.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캐릭터나 로고는 친근감과 신뢰를 주기 때문인데요. 식당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올릴 수 있고 그로 인해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고 전문가에게 의뢰도 좋으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